오늘은 간단한 코드 진행에 사용된 도미넌트 코드의 응용 및 분석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. 현재 이 코드 진행은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. 우선 다이아토닉 코드인 F 메이저 7, A 서스 9을 꾸며주는 두 번째, 네 번째 마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. D-7 플랫 5를 단순히 C 마이너 스케일의 2도 마이너 7 플랫 5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저의 의도는 A 서스 9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인 E7을 변형하여 D-7 플랫 5로 만들어준 것입니다. E7에 텐션 플랫 9을 넣고 샷5로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루트 음인 E를 생략 후 다음 코드의 루트 음인 A와 가깝게 동작할 수 있는 G샵을 가장 아래에 두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 틀을 알맞게 정리하면 D-7 플랫5가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E7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해야 진행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도미넌트 7 코드의 역할을 유지하는 노트는 3도와 플랫 7도로 트라이톤이라고 불립니다. 그래서 E7의 G샵과 D를 D-7 플랫5의 A 플랫과 D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하나의 트라이톤을 공유하는 또 다른 도미넌트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것과 유사한 도미넌트 이론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. 이렇게 일반적인 2-5-1 코드 진행이 있습니다. 여기서 5도 도미넌트를 다른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. 이렇게 G7에 B와 D를 공유하는 D7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여 전개한다면 D7을 5도 도미넌트로 해석하여 1도인 G플랫 메이저 7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메인 코드 진행의 네 번째 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. G-7, C7은 C 메이저 스케일을 벗어난 코드입니다. C7을 먼저 해석하면 F 메이저 9을 타겟으로 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. G-7은 C7과 함께 F 메이저 스케일에서 빌려온 두 번째 코드입니다. 즉, G-7, C7, F 메이저 9은 F 메이저 스케일에서 빌려온 2-7, 5 도미넌트, 1 메이저 9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할 때 타겟 코드를 기준으로 2-7, 5 도미넌트 7, 1 메이저 7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한 코드 진행을 다양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. 쉬운 코드 진행에 몇 가지 이론을 응용하면 다양한 코드 진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.